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미리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무지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 자바나스의 무지티 리뷰를 준비한 영상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 자바나스 무지티 착용샷을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자바나스 무지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바나스 무지 반팔티와 무지 롱슬리브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리뷰와 무지티 코디까지 보여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힘차게 가보실까요? 우선 브랜드 자바나스는 2009년에 론칭한 기본에 충실해 다양한 색상의 미니멀룩 감성 아이템을 선보이는 컨템포러리 브랜드인데요. 우선 제가 이 브랜드의 장점을 크게 두 가지로 뽑자면, 첫 번째는 제품이 모두 무지티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지티 하면 바로 자바나스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무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점. 두 번째는 자바나스는 무신사나 다른 편집샵에 입점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집샵에 제공할 수수료 등이 없어서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 엄청 저렴한 가격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 이런 제품들도 다 그냥 가성비 자체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랙 컬러와 퓨어 화이트 컬러인데요. 이 두 색상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제품명은 헤비 코튼 티셔츠 블랙 퓨어 화이트 조합이고요. 이렇게 두 개가 처음부터 원 플러스 원 느낌으로 판매 중이에요. 가격은 둘이 합쳐서 얼마? 29,900원. 대박이죠? 한 장당 약 15,000원 꼴입니다. 소재는 면 87, 폴리 13. 저는 마른 체형이고 173에 58 기준으로 가장 작은 사이즈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는데 제가 딱 원하는 세미 오버핏으로 아주 잘 떨어집니다. 또 자바나스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무지티가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원래 좀 두꺼운 반팔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헤비 코튼 티셔츠를 구매한 겁니다. 15에서 16수 정도 두께의 고밀도 면 소재로서 체형 보완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15에서 16수 정도 두께면 남친룩으로 코디할 때 깔끔하고 아주 힘있는 실루엣의 너입이 가능해서 그게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좁은 넥라인으로 세탁후 변형이 전혀 없으며 아주 짱짱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딱 한번 세탁해봤는데 완전 짱짱하죠. 표면 가공 및 은은한 코팅을 통해 원단이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또 두께가 있는 제품이라 소중한 부위 비침 이런 거 절대 없어서 단품으로 입으셔도 충분합니다. 대신 여름에 이제 좀 진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마 좀 덥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수피마 티셔츠로 영상 준비 중이니까 그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장당 15,000원 꼴인데 이 정도 퀄리티? 미친 거죠.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먼저 검정색 기본 티셔츠 코디인데요, 여름 정석 코디를 준비해봤습니다. 검정 티와 청바지,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는 조합이죠. 보시면 티셔츠가 정말 짱짱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퀄리티도 되게 좋아 보이고 실제로도 뭐 퀄 좋습니다. 와이드 슬랙스와 매치해도 괜찮은 실루엣으로 잘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는 웬만하면 너입으로 하고 다닐 겁니다. 깔끔한 남친룩 무드가 느껴지는 무지 티셔츠라 그게 잘 맞아요. 흰색 기본 티셔츠도 마찬가지로 기본 청바지와의 코디, 흰티 청바지, 이것도 뭐 설명드릴 게 없죠. 그냥 티셔츠가 얼마나 짱짱한 느낌인지 그 실루엣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롱슬리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바이올렛 컬러와 블랙 컬러를 구매했는데요. 제품명은 헤비 롱슬리브입니다. 가격은 한 장당 18,800원. 아, 만원대 롱슬리브 진짜 대단합니다. 역시 10에서 15수 정도 두께의 고밀도 면 소재 긴팔입니다. 기본적인 넥라인으로 단품으로 활용하기 정말 좋고요. 역시나 짱짱하기 때문에 비침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표면 가공 및 은은한 코팅을 통해 원단이 아주 매끄럽고 부드러워요. 밑단은 옆트임이 없는 기본 스타일, 시보리는 평범하고 짱짱하게 제작되었어요. 사실 반팔에서 팔 소매 길이만 길어진 느낌이라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이 바이올렛 컬러를 구매했는데 색깔 정말 잘 나왔고 슬랙스 등과 코디하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점이, 이 바이올렛 컬러 같은 경우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로 나와 있고, 이 블랙이랑 퓨어 화이트는 스몰 사이즈까지 추가되었는데요. 그래서 전 바이올렛 컬러는 미디움 사이즈, 블랙 컬러는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173에 58 기준으로 각 사이즈가 어떤 실루엣이 나오는지 지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바이올렛 미디움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빼서 착용하면 이 정도 기장감, 자연스러운 실루엣이죠. 그치만 저는 역시 너입해서 다닐 겁니다. 이런 바이올렛 컬러가 또 일반 청바지와 조합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죠? 슬랙스와 너입해도 되게 예쁘고 확실히 옷이 좀 두께가 있다 보니 너입해도 밑단에 아주 탄력 있게 각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블랙 스몰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빼서 착용하면 이 정도 기장감, 역시 자연스러운 실루엣이죠. 근데 아까 바이올렛 미디움 사이즈와 큰 차이는 없어서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둘 다 거기서 거기라 마찬가지로 아주 아주 짱짱하죠. 와이드 팬츠와 이런 식으로 너입으로 매치해줘도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지티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자바나스 무지티를 리뷰해봤는데요. 확실히 가성비도 넘사벽이고 더위를 진짜 많이 타시는 분들만 아니면 누구나 저렴하지만 퀄리티 있게 착용 가능하실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